영화 보다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이하늬 씨께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재즈로 특히 장르를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했고요. 그리고 류준열 씨께서는 또 팬의 입장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예, 과거에 어떤 팬의 입장이었던 경험이 있으신 건지 어떤 레퍼런스가 있으셨던 건지 좀 어떤 레퍼런스가 있으셨던 건지 좀 알려주세요. 아, 윤아가 부르는 곡, 선정하느라고 정말 많이 애를 먹었었어요. 정말 많은 곡들을 받기도 하고, 또 감독님하고, 또, 인대표님하고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, 또 음악 감독님하고 정말 수많은 곡들을 보기도 하고, 듣기도 하고, 진짜 받기도 하고 했지만, 결국에는, 정말 윤아만을 위해서, 탄생된 곡이어야만 하겠다는 결론과, 그리고 저 곡을 제가 차에서 유나 곡이 될지도 모른다고 저 곡과 이렇게 다른 곡들이 있으면 저 곡을 듣는 순간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너무 좋다. 이 곡이다. 유나가 불러야 되는 곡은 이 곡인 것 같아. 다요라고 감독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거를 라이브로 찍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현장에서도 진짜 많이 애를 많이 쓰셨었어요. 근데 제가 그만큼 공을 들인 만큼 제가 정말 가수 역할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공을 들인 만큼 또 완성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굉장히 어른의 이야기잖아요. 근데 어른의 노래 장르인 것 같아요. 재즈가 되게 자유롭기도 하고 깊이도 있고 그 안에 그루브와 소울이 있는 음악인데 그런 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 어떤 결들이 좀 담긴 것 같아서 네, 저는 만족스럽습니다. 모든 연기를 준비하면서 모든 배역에 레퍼런스가 있기 마련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출발은 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다 저의 팬, 그러니까 제가 팬을 저의 팬이 아니라 제가 팬으로 이게 있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박지성 선수의 팬으로 자청하고 많이 얘기했었고 현재는 뭐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제가 팬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덕질을 비슷하게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갖고 인물로 들어왔고요. 물론 동명이가 하는 어떤 그런 덕질이 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윤리적으로 어긋난 부분도 있지만 동명이가 하는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한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선택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밉지 않게 좀 보이는 어떤 그런 인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.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